자, 얘들아, 모두 조용. 오늘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오는 거 알고 있죠? 자, 전학생 들어오렴. 얘들아, 안녕. 나는 마크 초등학교에서 온 잉여맨이라고 해. 잘 부탁해. 자, 여맨아, 저 리순이 옆에 앉으면 되겠다. 자, 모두들 전학생한테 모두 잘해주고. 이상 조회 끝. 아, 저기 옆에 앉으면 되는 건가? 안녕 리순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그래, 전학생, 우리 이방 초등학교에 온 걸 환영해. 난 리순이야. 나는 반가워. 깜짝짝. 난 미순이야. 그래. 리순아, 미순아, 안녕. 그런데 너 입양초 소문은 듣고 왔지? 그래, 너 입양하세요 아이템 펫 다 못 써? 우리 학교는 레전드 펫 없으면 왕따 시키거든. 우리 학교의 전통이랄까나? 설마 레전드 펫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 입양하세요 한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펫 없는데. 일단 내가 꺼내볼게.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자, 이거랑 그리고 이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얘들아. 뭐야? 완전 거지 중에 왕거지 아니야? 미술아, 얘랑 놀지 말지. 너는 학교 올 게 아니라 저기 터널 앞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해야 될 클래스인데 뭐야, 우리 학교 왔니? 얘들아, 내 강아지가 뭐 어때서, 내 토끼가 어때서 그러는 거야? 놀리지 마. 토끼랑 강아지? 그거는 어디 뭐 농장에서 볼 법한 애들 아닌가? 진짜. 나는 뭐 가볍게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유니콘 정도 일단 뽑아봤구요. 귀여워. 미순아, 너도 보여줘. 그래. 나는 뭐 가볍게 나는 뭐 가볍게 늘보 정도? 네온 늘보. 이거 빛나네. 얘들아, 근데 정말 이거 펫이 안 좋으면 니네 안 놀아주는 거야? 나랑 친구를 할 수 없는 거야? 뭐 말할 필요 있겠니? 우리는 너무 부자야. 너 같은 거지랑은 못 어울리지. 그러면은 내일 내가 사오면 안 될까? 얘가 뭐라니? 나 완전 짜증났잖아. 진짜. 네가 사온다고 지금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레전드 펫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레전드 펫은 이름이 레전드인 이유가 있다고. 너 같은 광그즈가 갑자기 레전드 펫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 응? 이게 돈만 있으면 다 구해지는 건 줄 아네. 야, 너는 이제 우리 반 지정 왕따야. 왕따. 알겠어? 메롱. 말봐. 왕따. 좋은 펫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뭐야, 전학생? 너는 이 정도 펫도 없지? 바보야, 바보. 아니야, 나 거지 아니라고. 펫이 없는 것뿐이라니까. 그게 거지지 뭐야. 옆반에도 소문내야겠네. 여기 아주 소문난 알거지가 있다고 해. 귀여워, 우리 껌이. 우리 껌베얼 너무 귀여워. 고마, 저기 봐. 그지다, 그지. 왕그지, 우리 반 대표 그지. 와, 어떻게 생긴 것도 저렇게 그지같이 생겼냐? 너 잠깐 있어봐. 나도 그런 거 있어. 자, 나도 네온펫 같은 거 있어. 나도 이제 거지 아니지? 오, 토끼 네온펫이네. 커져? 눈 버렸다. 뭐야. 펫이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그렇게 이념에는 입양하세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다. 자, 학생 여러분들, 학교 끝났어요. 모두 집에 돌아가세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야 비켜! 어디 알고 있어! 뭐야? 뭐야 내 페라리에 어딨어? 삐삐! 뭐야 넌 걸어가겠네? 설마 마차도 없니? 대체 넌 가진 게 뭐니? 나는 걸어갈 건데 너네 초등학생 맞아? 그런 좋은 자동차가 있다니 안 되겠다 오늘은 호버보드로 집에 가야지 웃긴 녀석이네 안 되겠다 나도 오늘은 반환전 자동차 하지 와 그거 얘들아 진짜 그거 비싼 거야 얘들아? 천천히 엄마 부럽다 나도 입양하세요 부자였다면 놀림받지 않았을 텐데 친구들이 날 왕따시키고 있어 내 펫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있다고 무시하는 게 분명해 하지만 다른 펫을 구할 돈이 없는 걸 일단 강아지 너부터 얼굴이나 봐야겠다 가방에 잠깐 나와볼래? 어떡해! 내 강아지! 내가 처음으로 키우는 강아지가 물속에 빠졌잖아! 어떡해! 내 강아지 어쩌면 좋아! 네가 강아지 펫을 떨궜니? 제가 아래다가 강아지를 떨어뜨리긴 했는데 어떤 펫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산신령이란다. 내가 네가 떨어뜨린 펫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네가 떨어뜨린 펫이 바로 이거더냐? 구미호잖아. 제가 떨어뜨린 펫은 구미호가 아닌데요. 오야. 그러면 혹시 이거더냐? 아니, 저거는 황금 펭귄. 오야, 저건 진짜 좋은 건데. 저것도 제 게 아니에요. 그럼 혹시 이거더냐? 아니, 저 다이아 유니콘. 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저 이렇게 좋은 게 없다고요. 제가 떨어뜨린 거는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랍니다. 넌 참 착하고 욕심이 없구나.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네? 저한테 이 모든 걸요? 그렇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 황금 펭귄. 그리고 구미호까지? 정말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차까지 주시다니. 내 가진 것 전부다. 제가 정말 이거 가져도 되는 걸까요? 괜찮단다. 감사합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 스코피유. 정말 나한테 이 좋은 아이템을 주셨어. 야, 너 거지? 매점 가서 빵 사와. 그럼 내가 뭐 레전드리 아이템 하나 줄 수도 있고. 그래, 난 음료수로 부탁해. 야, 너네 아까부터 나 무시하는데 내가 니네보다 훨씬 좋은 아이템이 있어.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말래? 얘가 뭐래니? 너 내 섀도우 드래곤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귀여워라. 당연하지. 나도 황금 펭귄 있어. 황금이라고 황금. 뭐래?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많은데 이 세상에. 너네 진짜 나 거지라고 계속 무시하면은 자 이거 꺼낸다. 나 진짜 니네보다 좋은 거 있거든. 꺼내봐. 해봐야 뭐 동네 똘똘이겠지. 다이아 유니콘이다. 너네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냐고. 없지. 미순아, 저거 진짜야? 진짜지 뭐야. 자, 봐봐. 말도 안 돼. 미안. 미안, 여맨아. 무시했어.
네가 이렇게 부자인 줄만 몰랐어. 나 다이아 유니콘 처음 봐. 미안, 너 부자였구나. 이제 내가 너네보다 부자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진짜 혼날 줄 안다. 응? 미안해, 여맨아. 미안. 다음부터는 사람을 아이템으로 판단하지 마. 알겠니? 미안. 근데 여맨아, 처음부터 부자였는데 지금까지 숨긴 거야? 왜 처음부터 부자라고 말하지 그랬어? 아니, 어제 내가 아이템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자님께서 나한테 아이템을 주셨어. 나? 이걸 주셨다고? 이걸? 그래, 다이아몬드 유니콘을 주셨어. 어떡해? 나도 봐줄래! 아, 왜 너만 받아! 그래, 빨리 알려줘.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길 가다가 강가에 어제 본 그 강아지 펫을 강가에 빠뜨렸는데 갑자기 그 부자 신님께서 나타나더니 내가 착하다면서 막 아이템을 막 주셨어. 뭐? 그 얘기가 진짜야? 미스나, 얼른 가자! 펫을 떨어뜨리면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지? 가자! 가자! 그런데 얘들아, 그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 그 신님께서. 얘들아? 가버렸네. 이것도 떨어지고. 좋은 패시 때려. 카보치가 아주 높은 패시 때려. 타이어 펫? 타이어 유니콘? 타이어 유니콘 주세요. 언제 나타나는 거야? 어? 응? 그래, 얘들아. 혹시 이 강에서 펫을 떨군 아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니? 네, 맞아요. 저희예요. 그래, 얘들아. 그럼 혹시 이 펫이 너희 거니? 저거 내 거다. 완전 내 거. 저거 내 거예요. 저거 내 거야, 내 거. 그래? 그럼 혹시 이 펫은 너희 거니? 어? 캥거루잖아! 저것도 제 거예요! 제 거, 제 거! 내 거야, 내 거! 내 이놈! 전부 다 거짓말을 치고 탐욕스럽고 욕심스럽구나. 너희들에게 천벌을 내리마. 모든 아이템을 다 뺏어가겠다. 네? 네? 네! 학교가 끝나는데 그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 한 번 주셔. 한 번만 주세요. 얘들아, 여기서 뭐해? 구걸 중. 창피해. 나도 구걸 중. 창피. 부자 신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리셨어. 에휴, 그러니까 너네들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지. 에휴, 너네 그러면 아이템을 다 잃은 거야? 맞아. 내가 그러면은 아이템 좀 나눠줄게. 어? 내가 나눌 테니까 우리 친구 맞지, 얘들아?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널 아이템으로 판단했어. 여맨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아니, 우리 그냥 사귀자. 아니, 우리 그냥 결혼하자. 아니야, 우리 이제 친구 맞지? 다 같이 좋은 아이템 쓰면 좋지. 자, 얘들아, 내가 템 줄 테니까 따라와. 내가 우리 집 가서 좋은 거 줄게. 자,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말고 친구들에게 아이템을 나눠주는 건 어떤가요? 그럼 끝!